지난 2022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업자 측이 정 의원에게 건넨 돈 봉투를 사실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업자의 변호인은 오늘 충북경찰청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정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은 2022년 10월에 녹화됐는데, 봉투를 건넨 카페 업자는 불법 영업이 적발돼 중단된 장사를 다시 할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자의 변호인은 영상 속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며, 일부 언론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당시 정의원의 보좌관이 찾아와 회유해 보복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 당시 정의원은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다면서도 봉투의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카페업자 측은 이에 더해 2022년 보궐선거 직전 정의원 사무실에서 200만원, 같은 해 9월 3일과 10월 2일에 각각 100만원의 돈 봉투를 10월 7일에는 후원금 계좌로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진실하게 진술하는 게 최상이라고 판단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증거는 빠짐없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호택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말을 왔다 갔다 바꾸는 카페업차 진술은 법리적으로 신빙성을 잃고 믿을 사람도 없다며 이 문제의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과 열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인가 배우 세력이 있다고 본다며 그 배우 세력 역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일부 정치 편향 언론들이 기초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왜곡 보도로 인격살인 만행을 자행한다며 선거철 악의적 허위 왜곡 보도 정치 공작에 절대 속지 않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원은 돈봉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신원미상의 제보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